예, 날씨가 엄청 덥습니다. 아니가 한여름 이제 교인이 됐는데, 그래도 며칠 전에 한번 비가 내리면서 배수가 멈췄기 때문에 아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일단 소리 쪽에 한번 출처를 해봤습니다. 비양이 많지가 않아서 대형지는 크게 얼음을 느낄 수가 없고, 조금 적은 저수기 때문에 그나마 배수 이후에 수위가 조금 안정되었기 때문에 한번 찾아봤습니다만, 근데 지금 약간 뻘물해져서 좀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배수를 안 하고 일단 안정된 수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바닥이 상당히 지금 지저분합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게 보이는데 일부 청태도 많고요. 여기가 산 것들이 지금 그대로 지금 안에 있어가지고 채비가 한 번씩 줄기 한 번씩 걸려서 안 들어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좀 특히 우측으로는 긴 데를 멀리 치고 싶은데도 바닥이 너무 지저분해서 지금 구멍을 차타차타 다시 좀 바꾸고 있는데, 일단 바닥 찾는 게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깨끗한 바닥을 찾아서 잘 공략해야 될것 같은데, 일단 소루지에 일단 첫 세물 찬스가 아닌가 싶어서 한번 오늘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바닥이 그래도 바닥 거기는 딱 떨어지네. 이건 소루지이기 때문에 크게 지금 포인트가 많지가 않습니다. 앉으면 재방권하고, 상류는 지금 청태가 너무 많고, 여기 산 것들이 지금 막 줄기들이 많아서 채비가 안착이 안 됩니다. 그래도 상류권, 약간 폭이 좁아지는 곳에 지금 포인트를 잡았는데, 지금 연안 쪽 짧은 데들은 너무 청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긴 데를 많이 찾는데, 이제 우측도 수초 갓쪽으로는 청태가 막뭐한 묶음씩 나오는데, 구멍을 잘 찾아서 대길이를 맞춰서 대편상 하느라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지금 날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대편상하고 잠깐 쉬었다가 낚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좌측으로 떨어져 한 30분 있으면 거의 떨어질 것 같긴 한데요. 야, 거기는 청태가 안 나오네, 그래도. 좀 지렁이를 몇개 껴서 일단 약간 뻘물이기 때문에 탐색을 한번 해보고, 나머지는 지금 옥수수를 달고 밤에는 글리텐으로 공략해 보겠습니다. 지렁이를 지금 몇개 꼈는데 아무 지금 반응이 없네요, 지금. 3번. 3번. 우와, 김수장. 우드가니. 우와. 우유. 고기 안 떠. 왜 고기 안 뜨냐. 와, 수심이 깊으니까 고기가 올라오질 않네.
가면서 가면서 씨. 오, 왜 이렇게 힘을 쓰냐? 와, 역시 개곱지라 힘은 장사구나. 그래도 제대로 걸렸네. 한 마리 나왔습니다. 자, 와, 지금 시간 2시가 조금 넘었습니다. 아, 지금 12시 조금까지 하다가 잠깐 쉬다가. 아, 지금 2시 나와서 한 30분 됐나요? 지금 좌측 3번대. 아, 4.4칸. 미끼는 그릇대만 지금 거의 다 그릇대만 가고, 아, 지렁이는 2대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릇대만 나왔습니다, 지금. 지금 챔질하는 순간, 아, 수심이 여기가 한 2m 6, 70 나오는데, 고기가 뜨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힘을 쓴가. 4자는 아슬아슬하게, 4자는 되겠네요. 딱 4자, 딱 40 나오네. 이야. 딱 40 나오네요. 이야. 근데 왜 이렇게 힘을 쓰냐. 힘으로 봐서는 4자 허리급인데, 이야. 지금 바닥은 그래도 좌측이 더 깨끗한데, 수심이 조금 깊죠. 우측보다는. 힘 좋네, 힘 좋아. 최고도 엄청 좋네요. 개곡지 치고는. 야, 야, 가만히 있어. 조그만 소리지인데, 왜 이렇게 힘을 쓴지. 야, 아마 새벽 되면은, 새벽 아침 되면, 분명히 또 한두 마리도 나올 겁니다. 아침에가 훨씬 더 활성도가 좋기 때문에. 우측이 훨씬 더 기대를 많이 했는데 지금 좌측에서 한 마리 나왔기 때문에 아마 아침에 되면은 우측이 더 기대가 됩니다. 오늘 잔챙이가 거의 지렁이도 지금 아무것도 안 가는 거 보면은 잔챙이가 뭐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배수도 안 건들고 수심이 깊어서 그러나 약간 뻘무리해서 그러나 보통 지렁이 넣으면 배스가 한 번씩 건드는데 전혀 안 건드는. 지금 수문을 조금 열어놔서 아마 그렇게 많이는 안 빠질 것 같아요. 밤에 많이 빠져야 아마 5-6cm 빠지지 않나 싶은데 수심이 깊고 또 안정이 돼서 괜찮을 것 같아요. 배수는. 자, 살림망을 잠깐 넣어놓겠습니다. 살림망이 어디가 있나. 아침에 아마 반드시 한두 마리 나올 거예요. 새벽 시간으로 갈수록 아침 9시, 10시까지는 끝입니다. 맛있어. 자. 원래 개곡지들이 지렁이를 잘 안 먹기는 한데 산란 전에는 또 먹고 그러는데 지금 그럴 테니 훨씬 빠른 것 같아요. 와, 힘이 너무 좋아. 한 마리면 죽어만 해도. 아, 갑시다, 가. 진짜 아쉽다, 아쉬워, 진짜.
완성해 줄게. 가라. 야, 맛있어. 오, 든실해. 이야, 멋있다. 낮에 보니까 더 멋있는데. 자, 가라. 잘 크고. 어우. 어차피 선마만 보고 방생하는 건데, 자식들 입질을 그렇게 안 해.